네, 반갑습니다. 6월 1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나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볼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좀더 빠른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오늘 상황판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업체, 사칭 업체가 많이들 속속 등장하는데 벌써 1차적인 피해자도 조금 생겼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를 사칭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판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2.5%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도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181원 75전을 기록을 하는 양상인데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가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고. 자, 뭐, 일단 1번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미국발 우리가 훈풍, 미국에 대한 훈풍이 불어오면서 어려운 고지, 어떻게 보면 2100포인트가 코스피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저도 어제 시장을 보면서 2100포인트를 한번 만에 뚫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자, 2100포인트를 오늘 뚫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결국 이 미국발 훈풍이라는 것이,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더 요인을 본다. 첫 번째는 멕시코와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다. 그래서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관세가. 그래서 해결됐다고 보는 거죠. 그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가 아침에 그 FOMC를 신나게 깠어요. 예. 제롬 파월 의장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오히려 미국의 숨통을 쬐고 있다. 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게 있고, 자, 세 번째 한게 있는데, 요거는 언론에 잘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회담이, 만찬 가능성까지 있다. 그래서 만찬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만찬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뭔가에 대한 초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 자체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한번더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시장을 예상을 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미중 정상회담이 언제 하겠어요? 바로 G20 정상회의에서 열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번에 G20 회의가 언제 하냐면 27일, 28일이었죠. 그때 오사카, 일본의 오사카에서 합니다. 자, 아베가 계속적으로 뭐랄까 이제 조금 경상도 말로 빠꼼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때 상당한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시점까지. 그래서 오늘 요세 가지가 미국발 훈풍이 불었는데 그러면서 2100포인트 넘어서는 모습이었고, 자, 2100포인트를 누구에 의해서 돌파가 이루어졌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장후반에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좀더 붙으면서 올라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어때요?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장후반에 동시호가 이후에 크게 들어왔죠. 지수는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후반에 많이 사면서 각을 크게 올릴 때 외국인들도 여기서부터 갑작스럽게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때 자세히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시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 조금 아실 거야. 자, 여기 사는 거를 요번에 요 포인트를 조금 보셔야 돼. 자, 어때요? 요게 이제 매수에 대한 금액인데 사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는 듯 하더니 갑자기 팔기 시작하죠. 그걸 안 다음에 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요게 뭐예요, 이제?
결국에는 힙소가 되는 거죠. 힙소.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 코스피도 상승을 했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폭을 좀 올렸는데, 모처럼 만에 지금 코스닥도 양매수가 조금 유입됐습니다. 투시는 매도를 쳤지만, 이 매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IT, 바로 5G 관련해서 매도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 연기금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다. 연기금은 어떻게 매수한다고? 지금 저가, 저점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도 매수를 한번더 해준다면 그 위에 포인트 얼마였어요? 요 포인트죠. 다시 한번 2130포인트에 대한 터치를 할 확률이 없다. 여기를 터치를 한다면, 여기를 터치한다면 그때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는지 안 하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변곡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자, 뭐였어요? G20 정상회담.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G20 정상회담 27, 28일 열리는 거기에 따른 기대감. 시장은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민감하다. 별거 다 갖다 붙이죠. 사실 G20 정상회담이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느냐,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은 통계적으로도 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왜 움직입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은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도 일어나진다. 뭐 멕시코와도 싸우고 있다. 투닥투닥하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계속적으로 연준에 반발하고 있고, 연준은 연준대로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뭔가 글로벌 정치 자체가 안정되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런 악재적인 상황들에서 악재의 상당히 시장은 뭐랄까, 무뎌지는 거죠. 이런 악재가 지금 당장에 새로운 악재가 도출되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얘기예요. 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멕시코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심화되는 양상이었는데, 거기에 시장은 상당히 둔감해졌다는 거죠. 오늘도 얘기야? 오늘도 얘기야?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거치면서 이 정도쯤이야라는 시장이 되고, 야, 이 시장에서 작은 거라도 뭔가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서 반등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 부분 열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바로 이런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만찬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민감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에 비유를 해서 볼수 있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경협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경협주가 오늘 반등 나왔어요. 왜 반등 나왔습니까? 왜 반등 나왔습니까? 결국 지금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할수 있는 그 800만 달러를 어떻게 했다 했어요? 국제기구에 보냈다고 했죠. 그 작은 부분이지만 시장은, 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타의 여러 가지에 대한 나비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대감이 커졌을까요? 주가가 이때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게 높아졌다.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한번더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한 개는 나타나는데, 빠지더라도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빠지진 않았고 여기서 곧장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자, 여기가 바닥이었다는 건 맞다는 거죠. 결국에는 힙소를 한번 보이고 올라가느냐, 그냥 올라가느냐에 대한 차이였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분들이 지금 당장에 다시 한번 더팍 빠질까? 그것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또는 남북 관계에 대한 악재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안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협주에 대해서 이미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 상당히 둔감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난티뿐만 금강산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개성공단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시장은 뭔가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은 악재에 둔감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2번 숫자가 이상해졌네요. 3번, 4번, 4번, 5번이죠.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반등했다. 시장은 키 맞추기 순환매 장세. 아, 제가 오늘 저희 가족분들한테 아침에 장전 브리핑 나갔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시장은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발 앞서서 얘기했죠. 저희가 한 발 앞서서 한다고. 자, 그러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왔던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제 뭐라고 했어요?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죠. 제약바이오가 지금쯤이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오면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75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어떻게 한다? 뽑아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현재 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자체,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신라젠, 그리고 여기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이런 기업들은 의미를 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실적이 좋아져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죽지 않아라고 반등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포인트로 나타나면서 코스닥에 있는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오늘은 5G가 쉬어가는 장이었지만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 있는 오늘 5G가 빠졌지만 그리고 IT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늘 1%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올랐을까요? 제약바이오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약바이오 플러스 IT 같이 움직인다? 이 750포인트까지는 금방 터치를 한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750포인트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지금? 찍고, 넘어갔다가 지지받고 빠졌다가 올랐죠. 나쁜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이에요. 나쁘지, 전혀 나쁘지 않아요. Not bad. That's not bad. 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상당히 유리한 시점이다. 다만 750포인트를 한번 찍어줘야 된다. 그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지금은 현재 750포인트 찍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얼마만큼 약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750포인트를 쉽게 탈환할 수 있다. 또는 어렵게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나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장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라젠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처럼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봐요. 지금 바닥권역 53,600까지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미리 빠질 거라고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한 번 더 각을 크게 키우면서 빠져버렸고 여기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64,000원, 63,000원 자리가 뭐예요? 또다시 저항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만에 돌파를 못합니다. 돌파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은 자, 일봉을 보면 앞에서 올렸던 이런 자리, 이런 6만원 자리도 작은 이런 박스권으로 유지될 확률이 제가 볼 때 높아요. 지금 일단 61,000원까지는 베팅이 가능한데 그 위로는 또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양상이고 자 신라젠도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은 지금 옆으로 지금 한번 빵 빠지고 두 번째 빵 빠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지금 작은 이런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여기 어디 지금 어떤 패턴하고 비슷하냐? 여기 SK이닉스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여기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난 다음 여기 밑에서 이런
이런 작은 박스권, 이런 것들은 분봉으로는 드러나는데 일봉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30분봉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꼭지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움직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신라젠 이것도 각은 좀 더 크지만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그럼 꼭지가 어디예요 지금? 보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가는 어딜까요? 저가는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럼 요 54,500원에서 상단은 57,000원까지 이런 지금 작은 박스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한 번만 돌파를 할 것이냐? 그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대신에 일단 57,000원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부터 57,000원까지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이 포인트까지. 그래서 여기에 한 뭐 2-3% 정도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5G 차익 매물 출해.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 자, 요 내용인데, 자, 오늘 일단은 5G 종목군들이, 자, 보시면 어때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전화통화하면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회원분들하고 이제 전에 집중투자 하시는 분들이 다스 네트워크를 이제 11,000원에 팔았다 하니까 7,000원에 사가지고, 왜 벌써 파셨어요? 이라더라고요. 일단, 뭐랄까요. 이 7,000원짜리 11,000원까지 넘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네,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욕심내가지고 14,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해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14,000원 가면 또 21,000원을 보게 되고요. 21,000원이 가면 또 28,000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종목으로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많이 따른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가 올라가고 나면 거기에 따른 이익 실현을 반드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주식시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 종목 잘 사가지고 이 종목으로 내가 1000% 내야지 800% 내야지 굳이 그렇게 종목에 대해서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정도껏 하고 또 딴 걸로 또 해내면 마음도 편하고 내 돈도 편합니다. 하지만 이 한 종목을 가지고 내가 200%, 300%, 400%, 심지어 800% 날려보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고 걱정되기 시작해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나면 일단은 절반이라도 저는 조금 익실을 하는 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5G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투자 심리, 제 같은 투자 심리가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들은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 시장고 올랐어요. 우리 여기서 간혹가 저 상담하셨던 분들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 방송 보면서 7,000원에 사가 8,000원에 팔고 다시 8,000원에 사가지고 9,000원에 팔고 9,000원에 사가지고 또 만원 팔았다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이게 쉽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기가 주가가 올랐는데 그럼 여기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당연히 주가라는 것이 쉬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주가는 이렇게 가는 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박 이렇게 다시 한번 7,000까지 빠질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겠죠.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황 자체 우리가 이 기업을 2분기에 이 5G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2분기 실적이 과연 안 좋을 것인가 본질을 한번 물어봅시다. 안 좋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2분기에 저는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서비스가 제대로 개통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입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있는 산업은 아니고 혁신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다만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거고 급락으로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전한 조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건전한 조정 이후에는 또 파동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파동이 나타나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기업에 대해서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이 5G 관련 종목군들이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보면서 지금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5G가 죽었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3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 같이 죽어버려야겠죠. 근데 이 종목은 왜 안 죽었겠어요? 요거는 늦게 올랐다는 거예요. 늦게 올랐기 때문에 안 죽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같은 업종들이 쫙 죽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 업황 자체가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자동차에 유리한 환율. 지금은 ING. 자, 일단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환율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환율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고요. 자, 환율이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1분기의 환율이 여기죠. 1분기가. 1분기의 1, 2, 3월 달이 1분기입니다. 그 환율이 얼마였어요? 1130원? 1120원, 1130원, 그래, 1120원, 평균 가격 1120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1120원. 1120원. 그러니까 지금, 2분기가 언제입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그 그러니까 평균 환율 가격이 지금 1130원부터 시작을 해서 1200원대까지 올랐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한 1160원, 1170원 정도 잡겠다, 그죠? 1160원. 그럼 얼마가 올랐나? 40원 올랐죠. 40원. 자, 2014년도 기준으로 환율이 10원이 바뀔 때마다 매출액이 4천억이 변합니다. 4천억이 변해요. 환율이 10원이 바뀔 때마다 매출액이 4천억이 변하면 지금 여기서 환율이 어떻게 되죠? 1120원에서 1160원. 약 40원이 바뀌었어요. 40원. 그러니까 1조 가까이가 바뀌었다는 거죠. 1조 넘게.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우리가 5%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환율이 10원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딱 10원당 5% 이렇게는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지금은 자동차 업황 자체가 1분기가 좋다, 2분기가 좋다. 언제가 좋을까요? 사업 환경이 2분기가 훨씬 더 좋겠죠. 워낙 강세였다가 지금 약세 기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대차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반등이 1분기 이후에 여기서 3분기까지 이렇게 있다 환율이 움직이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기아차 마찬가지로 4월달부터 반등 나왔죠. 환율이 바뀔 때마다 반등 나왔다는 거예요. 업황이 어떻다? 살아있다는 거죠. 자동차 업종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뭐 지금 부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현대모비스, 뭐 한원시스템 이런 것들도 조금 변하고 있죠. 뭐 SL 헤드램프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 전에 멕시코 법인에 대해서 메드인 멕시코에도 관세 부과된다 했다가 지금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 업종 자체가 계속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현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갑이야. 갑이.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움직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거래량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게 매집이 아니라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었다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여기에서 저가를 여기서 깨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이 없었다면 거래량이 터져버렸겠죠. 투매가 나왔겠죠. 투매 안 나오고 지금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쉽게 올렸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자전거래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된다. 지금 자회사가 너무 좋아요, 사실. 주가가. 자회사 주가가 지금 보면, 월봉 보면 짜릿합니다. 지금 요게 이제 13,000원, 14,000원 때부터 시작해서 43,000원까지. 요거 이 12,000원, 13,000원 때에서 이거 제가 추천했던 영상도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저도 이만큼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여기 찍고 난 다음에 두 배도 못 갔거든요. 저는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난티 젠백스. 뭐 아난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일단 아난티가 상징적인 의미예요. 경협주 하면 일단 아난티가 대장주였고, 그에 따라가지고 반등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부분, 물론 지금 단기간에 13,000원대에서 16,000원대는 상당히 15% 이상 올라왔는 거,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대장주인데, 이 정도로 그치진 않는다고 봅니다. 좀 더, 지금 위에서 한 분만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악성 매물들이 많을 거고, 세력들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매물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추정컨대, 지금 반등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난티, 지금의 남북정상회담 또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만 변하지 않는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6월 14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젠백스.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 좀 나오고 있고, 젠백스는 일단은 뭐 췌장암 치료제 리아벡스주가 유명하죠. 뭐 그게 효과가 있니 마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췌장암 치료제로 유명한 리아벡스주. 좀더좀 약발이 좀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꿈에 대해서 치매 치료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 기대를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죠. 그건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노캠테. 자, 요게 앞서서 이제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아, 이런 것들은 세력이 독한 애들이에요. 쉽게 안 보내는 애들이죠. 원래는 그림이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그림이죠,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일부러 빼보는 겁니다. 약 지금 한 3주 정도, 봉으로 한 13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다섯, 열일곱 개네요. 하고 지금 뽑아냈는데, 못된 애들이에요. 요거는 얘네들이 원래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일부러 뒤에 이 그림을 갖다 붙이는 거죠. 요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쳐올리는 거거든요. 요런 거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요게 보면 기관도 외국인도 그렇고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그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개잡주라고 합니다. 그런 개잡주가 지금 세력에 의한 움직임이 저는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요 나노캠텍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리스크 관리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셨는데 내일 시장에서도 즐겁게 매매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